The book is 500. For the transportation, we were given $55, and the spectacle is 150. This is the story of the horse. 어릴 때부터 이 모든 혜택이 왕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자애로운 술탄에 대한 존경심을 키웁니다. 그들의 왕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의심하지 않죠. 학교뿐 아니라 브루나이의 거리거리마다 모든 곳에는 술탄이 있습니다. 술탄이 주는 풍요. 물질적 모자람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은 느낄 수 없습니다. 국민의 60%가 공무원인 브루나이에선 월급을 주는 사람 역시 술탄입니다. 나의 생계와 복지를 책임져주고 모든 삶 속에 존재하는 지도자를 그 어떤 백성이 받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왕이 해결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왕의 돈이 만들어준 풍요입니다. 인구 40만의 작고 조용한 나라. 이 나라에서 1년 중 유일하게 교통체증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으로 모여듭니다.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고 무슬림 최고의 대명절이자 축제, 하리라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평소 공개하지 않던 왕궁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술탄도 아련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왕을 보러 왔습니다. 드디어 술탄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엄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을 잃지 않는 술탄. 1년 중 가장 신성하고 축복된 날이라는 하리라야 명절 3일 동안 술탄은 왕궁에 방문한 모든 국민들을 접대합니다. 왕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소중한 날입니다. 술탄이 준비를 끝내자 오랫동안 기다린 국민들이 입장합니다. 술탄은 한 명 한 명 모든 국민들과 손을 맞대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꿈에 그리던 술탄과의 짧지만 강렬한 악수를 나눕니다. 단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을 위해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왕궁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줄도 설레는 마음으로 술탄과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얼마 전 국비로 유학을 다녀와 더욱 술탄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왕은 그 이름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에게 감히 범접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삶의 기틀을 베풀어주고 자애로움까지 보여주는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절로 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던 존경심은 위대한 술탄이 손을 잡아주자 강력한 흠모로 변합니다. 이날 이렇게 국민들은 다시 왕의 백성임을 느낍니다. Jumpa dengan kebawah dulu tadi macam ada rasa sedikit nervous juga sebab kalau tadi kan fikirkan kita ni berdepan dengan raja kita ni kan happy jelah alhamdulillah. Okay, mereka hanya berziarah di kawan masing-masing dan insya-Allah akan dibawa di tahun hadapan.
3일 동안 왕궁을 찾은 국민들